전문가들은 오늘장 흐름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어요? 네, 오늘장 이제 광명전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원전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광명전기가 좀 들쑥이는 모습을 보였었고, 뭐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일진파워라든지 여타 다른 원전 관련주의 경우는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않은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상승했던 이유들을 살펴보니까는 이 원전 관련 원전 기술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서 원전 수출 협력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전과 그리고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도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해외 신규 원전을 수주할 때는 이 공동 수주를 위한 양사 경영자 간의 협력 의지도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새롭게 정부가 바뀌어지면서 바로 이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을 목표로 현재 내세운 상황인데, 이번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의 경우는 이 해외 원전 수출전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광명전기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원전 관련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전기가 바로 한국수력 원자력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전기가 장 초반부터 좀 상승을 보였지만은 오히려 좀 막판에는 힘이 좀 뒤처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마지막에도 이렇게 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지만은 꼬리를 달고 주가가 좀 아쉽게도 밀려지는 모습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일단 광명전기의 경우는 뭔가 좀 이슈라든지 뉴스에 이어서만 움직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원전이라는 이런 좀 내용들의 경우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면에서 정책적인 수혜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 속에서는 좀 테마주 위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서 광명전기의 경우는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로서의 움직임 꼽아주시면서 리스크 관리 좀 염두하라 이렇게 좀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 7%대 지금 상승력 보여주고 있네요. 함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게요, 팀장님. 네, 저는 롯데쇼핑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어떤 얘기를 드릴지 예상을 하시겠지만 뭐 결론적으로 엔데믹 효과를 충분히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기 순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재무 구조도 이제 탄탄해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다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소비 부진이란지 코로나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이제는 상당히 유통업체들이 어떤 흐름과 그리고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6년 만에 단기 순익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가도 우상향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마트 부분은 아직 부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처웍스라든지 그리고 백화점 중심의 어떤 성장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재무제표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실적도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백화점 중심에서 계속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뭐 주말에 뭐 백화점 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엔데믹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4월달 백화점 3사 매출 성장률이 현재 20%를 전부 현재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엔데믹 효과를 톡톡히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유통사들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아울렛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